그냥 보면 꿀잼이라고 하는데, 아이 좋아요 누르면 핵꿀잼이라네. 메리, 나 키키한테 다 들었어. 에이 진작 말하지. What? Really? 아 뭘 들었어 보라? 너 코코 좋아한다며? Oh my god. 아 키키 또 거짓말이야. 키키한테 다 들었어. 키키가 한 말 90%는 헛소리야 보라. 믿지마 믿지마. 메리 너 이제 방학도 끝나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가기 전에 후회 없이 한번 고백해봐. 해봐. 아 뭘 도전해 보라. 나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진짜. 아 보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우 키키 나 말했어 진짜. 아우 진짜 나 일주일 후면 미국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정말 보라 말대로 쿠쿠 오빠한테 고백해보는 거야. 메리 출동! 키키 오빠! 아 왜? 아 빨리 와봐. 중요한 얘기 있어. 어 메리 너가 와. 아 오빠가 와봐. 어 너가 와. 나 코코 오빠한테 고백할 거야. What? 오케이. 오, 메리 고백? 완전. 왜 갑자기 그런 생각했어? 나 다음 주면 미국 돌아가잖아. 그래서 나 이번에 한번 고백해보려고. 나 너 완전 도와줄게 메리. 어떻게 도와줄 건데? 오, 푸드. 저녁 같이 먹자 그래. 푸드? 어, 음식 입에 들어가면 엔돌핀 폭발. 엔돌핀? 고백 받으면 엔돌핀 대폭발. 키키 오빠 완전 지니어스. 와우 완전 지니어스. 오케이 그럼 코코한테 빨리 콜. 어 코코 오빠. 어 메리. 어 있잖아 내가 오늘 우리 집 음식 했는데 재료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 음식? 우리 집 올래? 아 내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몸도 안 좋고 다음에. 나 다음 주면 미국 아메리카 돌아가는데. 아 그렇지. 그래도 안 올 거야? 그래 알겠어 나 갈게. 알았어 오빠 빨리 와. 어 그래 알겠어. 어 씨푸드 비린내 어 매콤한 청양고추 그리고 갈릭으로 잡고 나의 러브를 듬뿍듬뿍 넣어. 그러면 완성. 코코파 이거 내가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야 메리 진짜 요리 잘한다. 야 맛있게 먹을게. 어디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 어? 아무 맛이 안 나. 어? 아 코코! 무슨 소리야? 이거 완전 맛있어! 코가 막혀서 그런 거야? 와우! Very good smell! 냄새를 못 맡으면 맛이 안 나나? 다시 한번 먹어볼까? 어? 뭐야 진짜 안 나네? 맛은 혀로 느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난 모든 걸 알려준다는 지식인의 검색을 해보았다. 코가 막히면 왜 맛이 안 느껴서요? 감기 걸리셨으면 코를 뚫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병원 가서 진찰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접 답변 죄송. 그래서 난 인싸들은 다 안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보라에 검색을 해보았다. 가끔씩 코 감기가 걸리거나 코가 막혀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아무 맛이 안 느껴질 때가 있죠. 음식의 맛은 혀에 있는 미각세포로 느낀다고 알려져 있는데 코가 막힌다고 왜 맛이 안 느껴질까요? 우리는 맛을 혀로만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는 맛의 80% 정도를 냄새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냄새를 어떻게 맡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방귀를 끼게 되면 방귀 분자 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면서 코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코 안에 있는 후각세포를 자극하고 후각신경을 통해 대뇌에 전달해서 이건 방귀 냄새다. 지독해.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코가 막혀있다면 방귀 냄새가 코 속으로 들어와도 콧물로 코 안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방귀 냄새 분자가 후각세포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귀 냄새가 아무리 지독해도 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상상해봅시다. 아이스크림을 한 입 크게 먹으면 혀에 있는 봉우리 같이 생긴 미래의 미각세포들이 미각신경을 통해 뇌를 통해 단 음식이 들어 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입 안으로 들어왔을 때 후각세포도 작용하는데요. 바로 아이스크림 냄새 분자가 코 뒤쪽에 있는 인두로 들어가서 후각세포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각신경이 대뇌로 아이스크림 냄새가 난다 라고 전달을 하게 되겠죠?
대뇌에는 후각과 미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서로 접해 있어서 상호 협동하여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단맛과 아이스크림 냄새가 결합해서 아, 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각과 미각에서의 정보를 받아들여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코가 막혀 있다면 혀로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인두에 있는 후각세포는 콧물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어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사실 우리가 즐기는 맛은 후각, 미각뿐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해요. 음식을 보고 냄새도 맡고 음식의 촉감을 느끼는 것까지 맛은 오직 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가 막히면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답니다. 감기에 걸려서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에도 과학적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 이 영상이 재밌는가? 이 영상이 재밌는가? 아이 당연히 뭘 물어보나? 둘 다 재밌지.